안녕하세요. 식물 신생아입니다. 짜잔, 고무나무죠? 아시는 지인이 또 제가 이렇게 식물 키운다 하니 이렇게 고무나무를 이렇게 멋지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증정을 하셨습니다. 저 마침 고무나무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죠.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와가지고 지금 분갈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준비 다 했죠. 그리고 요 가늠직이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. 너무 좀 안쓰럽고 위태위태 해가지고 요거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냥 통째로 빼가지고 며칠 전에 사온 그 지앤숍에서 5개에 12,000원? 뭐 대략 여기다가 두 개 다 심어주려고 그래요. 하나하나씩.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양파 배수구 맞고 그 다음에 난석을 이만큼 깔아줬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용토 있죠? 분갈이 용토 70 정도 넣고요. 밑에 그 다음에 펄라이프 30, 그 다음에 대략입니다. 눈대중이에요.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를 섞어주었습니다. 지금 잠시만요. 저거가 있네요. 참 달걀 말린 게 마침 있어가지고 갈아준 거는 지금 없어가지고 얼른 갈아가지고 올게요. 뿅. 계란을 한 3개 말려놓은 게 있었는데 가니까 요것뿐이 안 되네요. 그래도 뭐 안 남는 것보다 낫지. 역시 계란 이 냄새는 이제 진짜 최고입니다. 그린 냄새. 이렇게 그냥 히히 저어준 다음에 넣어주고요. 이것도 역시 넣어줄게요. 분갈이 끝났습니다. 고무나무 예쁘죠? 진짜 글씨 잘 못 쓰네요. 영원아 잘 키우도록 하마. 되게 예쁘네요. 무럭무럭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. 이제 물 듬뿍 주고 가늠죽은 아까 상태 보니까 분갈이 끝났습니다. 고무나무 예쁘죠? 진짜 글씨 잘 못 쓰네요. 영원아 잘 키우도록 하마. 되게 예쁘네요. 무럭무럭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. 이제 물 듬뿍 주고 가늠죽은 아까 상태 보니까 물 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물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